박수 박수요. 자꾸 박수 치래. 하나 둘 셋. 오늘은 뭐 저기 없어요? 저 지난주에 집에 갔다 왔잖아요. 감자 캐러. 감자 캐고 마늘 캐고 지금 여기 너무 뻐근한데 여기만 뻐근해. 허리는 괜찮아요. 왜냐? 세라짐을 했으니까. 세라짐 V3. V4가 나왔어요. 요즘 최신 V4 나온 거 알아요? V4 좀 부담스러우시면 V3도 괜찮습니다. 세라짐. 아침에 드라이를 하고 왔는데 여기 또 모자를 써야겠네요. 이거 너무 내 코가 좀 코를 너무 찔러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말할 때마다 코가 어택당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싱. 오늘은 뭐예요? 네. 일도 안 했는데 바로 김이 들어가나요? 다 뜨거. 오늘은 감칠맛이 있네요. 뭐 언젠 감칠맛 없었나? 코로 나왔어? 맛있다. 오늘 진짜 미역국 최고. 정성 한 스푼, 애정 한 스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근데 강된장은 좀 짭짤해야 괜찮죠? 이거 예민하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빼내야지. 하나 터지면 얼굴 10% 삭감이요. 하고 찢. 이렇게 공간 있으면 안 돼요. 얼른 하고 넣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양은 여기요, 여기. 아, 이렇게 빈틈을 두면 안 돼. 그냥 착착착착. 쉬지 않고. 터졌는데요? 괜찮아. 어차피 터지. 이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놔줘야 돼. 동그란 거. 부침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선배님. 부침으로 이행시 가능할까요? 부. 부딪히지 말자. 침. 침튀긴다. 오호호. 부침장 몇 시에 오죠? 10시 반까지 닦아달라. 있어 보였죠? 아니에요, 영양사님.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아, 여기 또 위치가 또. 그거는 안 가르쳐줬어, 옆에 선배님이? 분명히 했어요. 카메라 돌려봐. 나물 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오늘은 뭐 어디에서 혼자 일하시는 분이랑 같이 식사해요? 사주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러면 뭐. 그런 거를 믿지 않으시나요? 네, 안 믿어. 아니, 왜냐면 나는 그런 거 하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가지고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오늘. 네. 그런 게 지금부터 내 교육을 잘 들어. 잘 들어, 그러니까. 네. 근데 가서 이거 사주 봐야 되는 거예요?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목사님이 보시면 혼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대신 볼게요. 아니, 그래도 갔는데 한번 봐야지. 여기에요? 사람 다니는 건물 맞죠? 무서워, 좀. 뭐야? 왜 안 들어? 어, 깜짝이야. 뭐야? 열려. 안녕하세요. 같이 식사하러 왔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네. 불교잖아. 나 교회 다닌다고. 뭐부터 하지? 아니, 근데 포스에 눌려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름이 겸사겸상이라고 해서 겸사겸사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오늘 직접 다 싸온 건데 일단 오늘 메뉴가 나물 강된장 비빔밥. 좋아하세요? 아, 난 안 먹어, 잘 먹어. 아 진짜요? 이거 저희가 우리 농산물 다 국산이에요. 여기 콘 샐러드, 옥수수 샐러드 상큼하게 드시라고 무 피클 그리고 김치. 오 맛있겠다. 이거는 또 선생님 드시라고 치킨. 먼저 드세요. 비벼서 드시면서 제가 또 얘기를 들어도 되니까. 나오면요 다 더도 되지. 어 그럼요. 그럼요. 맛은 맛은 봤는데 맛은 게 특이하네. 특이하다고요? 맛있어. 아 맛있다고요? 아, 근데 어디 말투가 무슨 탤런트 누구 비슷하신데? 나 대전이요 고양이. 신구 선생님인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전 어디세요? 유성? 유성. 아 유성. 유성이냐 고양이. 혹시 유성 온천을 많이 하셔가지고 피부가 뽀얀하신가? 비누가 있어. 비누. 비누요? 저한테 파시려는 거 아니죠? 비누. 난 피누장 잘 아니니까. 하나에 35,000원이야. 비누 하나에. 하나에요? 요만한 거 하나에? 하나에 35,000원이야. 너무 비싸다. 안 비싸. 옥수수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선생님. 옥수수 좋은 게 아니라 맛있네. 어, 그래요? 이게 맛있어. 섞고 있는데 엄청 맛있네. 요즘에 손님들은 많이 와요? 코로나 때 손님 많이 오면 그건 비정상이지. 전화로만 와, 전화로만. 아, 전화로도 상담을 하세요? 그럼 전화 상담도 하지. 요거는 어떻게 받으세요? 카드 통장에 넣잖아. 아, 통장 계좌이체? 그럼 핸드폰에 돈 드는 거 보여줘? 아 그러면 전화 상담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 관상이나 아우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관상까지 볼 거 없어. 관상은 눈치 들으면 뭐 생년월일 뭐 시 요것만 보면 다 나와요? 연월일시에 해여징역을 연월일시에 다 정해놨다 이거야. 근데 언제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셨어요? 아니 눈이 아까 어지러워서.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 그러면은 평소에는 운동 같은 건 안 하세요? 헤? 철저하지. 나가면 싫으면 저 80원만 해봐. 지금 할까요? 한번 해봐. 제가 진짜 안 봐드려요? 안 봐, 알겠어. 해봐. 하나. 정비. 하나, 둘, 셋. 아직 저 진 거 아니죠? 아직 저 앉았어. 아니 제 힘이 되게 좋으시다. 이거 아령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매일 이거. 그럼 아령 하고 집에서 태권도. 아 태권도도 하세요? 아 태권도도 하지. 그러면은 체력이 좋으시고 하니까 지금도 젊게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젊게 보기는 늙으니 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피부도 약간 좀 이렇게 뽀얀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비누는 비누는 사셨어. 어디서든지 구했어. 좋아. 아니 그 비누 어디서 파는데요? 그 비누 선생님이 파시는 거죠? 아니 안 팔아. 내가 비누 팔아. 그러면은 요즘에 손님들 코로나 때문에 다 전화로 상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뭐 수입은 비슷하시겠어요? 확 떨어졌어요? 아만. 근데 어차피 전화로 하면 되는데 왜 그 떨어져요? 그 사람도 살기 바빠. 아. 그럼. 아, 그 사람들도 이제 주머니가 좀 가벼워지니까. 아, 여유가 있어. 느끼게 한 사람 그런 거예요. 네. 생년월일 불러봐요. 83년 10월 8일. 8일 몇 시요? 3시 반에서 4시 사이라고 아, 하셨는데. 됐어. 아 그래요? 이름은? 이태연이요. 클태자? 못연자. 그러면 장남이요? 아니요 차남. 아 이건 장남 이름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형은 창연인데. 아이고. 어, 왜요? 차남이 장남 이름을 쓰면은 누가 하나 잘 안 돼. 아니 내가 아니, 이래서 안 본다 그랬잖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지. 아이씨 이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돼요? 뭐 이름을 고치라고요? 그럼. 아니 지금 38인데 지금 개명을 하라고요? 아이고 50에도 개명을 안 돼. 양력 10월 8일이면은 음력으로다가 9월 3일. 9월 3일 오케이 네. 굿. 영신 임신 어라? 왜요? 사람이 끈기 있고 진념 있고 가슴이 넓네. 저요? 가슴 젊은 사람이 가슴이 넓어. 근데 마누라 이렇게 많으냐? 마누라가 많다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허 이거 봐라. 그런 게 마누라가 많은 게 결혼 못 하는 거요. 아 그래요? 어허. 어허. 이제는 찍을까? 사주 좋네.
어, 좋아요. 백사장이 갖다 놔도 입이 들어갈 게 있다. 아, 진짜요? 음식 잘하네. 인심도 좋다.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거.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마누라가 많아서 늦게 결혼해야 돼. 늦게만 결혼하면 좋아. 그래요? 마누라도 잘하다, 이거. 개미. 내년부터 결혼했지. 내년에 10년 동안 취직 내려갔다. 어? 아, 속 시원한 일 있어. 유튜브가 빵 터지나 봐. 어. 금년에도 귀인이 나오네. 작품. 귀인을 만난다고요? 작년까지 나쁜 회사 다 지나갔어. 피디님? 피디님이 귀인이라고? 인기도 있네. 아, 이놈의 인기란. 야, 인기도 많아. 바람둥이가 좀 따로. 근데 이게 사주는 주고 사는 팔자예요. 네? 주고 사는, 베풀고 사는 팔자라니까. 아, 주고 산다. 아, 그래서 지금 맨날 퍼져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나 봐. 잘 들어. 내가 받아먹을 때 감사함보다는 줄 때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신앙이요. 베푸는 기쁨. 그럼 이 교회 다닌다면서 이제 간 뭐 배운 거요? 받아먹을 때 고만 가지면 안 되는 거요. 알겠지? 알겠어. 타자양육. 남의 자식을 공덕하라 이렇게 돼 있어. 어. 그리고 28자가 뭐 해서 부자 될까? 큰 부자 될 직업이 있는데. 뭐 해야 돼요? 이거 먹는 장사하면 큰 부자 되는 팔자. 그러니까 남의 자식 내게 길리라고 했잖아. 그 먹는 장사하면 어떻게 돼? 전주 남의 자식 아니여? 퍼빅 이런 거 아니여? 그럼! 앞으로 재벌되고 싶으면 먹는 장사야. 그럼 먹는 장사가 밥 장사뿐이 아니여. 과자 공장, 빵 공장, 약 공장 이 다 먹는 거지? 장사인 거예요. 아, 약도 먹으니까. 그럼! 아,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저기네요?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좋아 이게. 어, 그래요? 어. 자, 그런데 금년 나쁜 거 얘기할 테니 잘 들어. 아, 나쁜 거 얘기... 9시월달. 안 듣고 싶은데. 운전하지 마라. 운전이요? 응, 9시월달. 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걸 준비하면 괜찮은 거지. 안 하면 돼. 알겠어? 꼭 명심해. 내 말 헛디 들었다니 큰일 나. 금년부터 운이 왔어. 작년까지는 사업하면 망해. 당장 돈이 나가면서요. 작년까지가 마누라도 도망가면서요. 작년까지가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네요. 잘한 거지. 그러니까 팔자가 좋으니까 결혼 안 한 거야. 팔자가 기구하면은 벌써 결혼해서 마누라가 지금 둘, 셋 되니까 몇 번 죽었지. 알겠어? 오늘 저랑 식사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밌으셨죠? 재밌어. 네. 재밌고 음식을 참 맛있게 잘하는. 팔자가 원래 음식 잘하는 팔자네. 혹시 음식이 맛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 음식도 맛있어서 얘기해줬고. 저도 오늘 즐거웠고 저희 한마디 오늘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음식 맛있게 먹었고요. 하여간 그 음식이 사람에게는 근본이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쌀 하나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고 이 쌀을 누가 만들었느냐. 농부의 그 고생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먹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식사는 맛있겠습니다. 음식은 하여간 누가 했는데 내 맘에 내 입에 딱 맞아. 딱 맞죠? 딱 맞. 맛있어. 제가 했어요. 아, 잘해. 가끔 초청할 때 이제 좀 해줘. 네.